드랑카요. 문재성 빨리 정리해줘. 빨리 아, 올렸어요. 되게 못다. 선택골 만들어내는 초라한 체인트입니다. 여기서 골 빼내고 지켜낸 이후에 찔러줬던 이 패스 하나가 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기점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문재석 선수가 이번 시즌에 새롭게 입단했는데 아주 물건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벌써 한 개 도움 한 골 벌써 두 경기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직선 패스를 일단 전달했고 한번 잘 접었죠. 크로스 좋아요. 원더풀이 터졌습니다. 문자의 다이빙 헤더 골. 1대1 기록을 맞추는 홈팀 천안시티 FC입니다. 아, 문자 선수가 아, 정말 멋진 헤딩을 아, 부탁드렸는데 아, 그 전에 김성준 선수의 크로스 정말 좋았고요. 노련함이 돋보이는 그런 크로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왼쪽 열어줬던 상황이었고요. 다시 오른쪽 한쪽으로 뛰는 천안의 공격 얼리 크로스 홍대 골! 본다의 동점골 또 한 번 본다가 해냈습니다. 2대1 균형을 맞추는 천안시티 FC입니다. 아, 네. 지금 뭐 오른쪽에서 크로스도 워낙 좋았고 아 본다가 오늘 헤딩 네. 정말 네, 좋았는 멋진. 어, 다시 따냈습니다. 김성준. 파울리뉴에게, 파울리뉴. 밀어주고. 다시 짧게 연결. 자, 왼발 슛! 들어갔다! 골! 못다! 못다도 오늘 골을 뽑아냅니다. 네, 못다. 다시 보시죠. 볼이 살짝 흘렀고, 왼발로 절묘하게. 자, 오른쪽 볼 때 구석 쪽으로. 전방에 못다 오른쪽 측면에 돌아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뒤늦게 못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다시 연결 이어 맞고 9대0에 다시 못다 다시 못다가 골입니다. 못다의 선택골. 이런 부분 김태희 감독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네. 자 전방의 역습으로 네. 자 못다가 해결타 역할을 해주는 천안시티 FC 아직 크로스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고서 대역 크로스에 대한 낙은 크로스 모자 선수가 골을 타프레인에서 옆으로 짚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서에 대한 어떤 골에 대한 마지막 결정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치가 좀 미끄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모자 선수가 공을 밀어넣으며 선택골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천안시티 FC 그래서 선수 올라갔을 때 선수가 수비를 좀 도와주면서 가능한데 어떤 쉽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대박! 야! 들어갔어요! 못답니다! 못답! 못다 머리가 빛납니다. 빠르게 추격을 시작하는 천안시티입니다. 야 이거는 못다 선수의 높이에 매번 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무도 뜨질 않았어요. 네. 아마 크로스 올라오는 타이밍이나 못다의 실수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나. 선수의 어떤 신호들을 최대한 관리하기 위해서 체력을 좀 앞서서 선수하는 중이었습니다. 못다 쪽으로 바라봅니다. 사모라스의 못다 들어갑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못다. 자 못다에게 한 번에 연결되는 패스를 치면서 실점합니다. 지금 천안시티 못다의 장점을 활용하는 단 한 번의 패스 그리고 역시 왼발입니다. 예. 못다가 기가 막히게 컨트롤을 앞두고 그리고 나서 역시 왼발로 구성민을 넘겨버렸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아 그러나 천안이 또 공을 뺐어요. 파울리뇨. 그렇죠. 좋은 패스예요. 파울리뇨 연결했어요. 자 파울리뇨 오른쪽에 못다. 그렇습니다. 자 이 볼이 못다에게 닿네요. 못다 골! 결국은 못다가 추가 골을 터뜨립니다. 자 천안이 공격할 때 보면 상당히 차분하면서도 간결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도 있는 네. 공격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못다 선수 마무리골로 2대0 골차로 벌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천안이 뭐 운도 따랐습니다만은 전반전부터 그리고 못다! 못다의 골 나옵니다! 네, 못다를 지금까지 꽁꽁 묶었던 충북 청주인데 이렇게 공간을 조금만 주면 슈팅이 나옵니다. 시즌 9호 골! 아, 못다가 해결을 해주네요. 결국은 못다입니다. 못다와 파울이 계속 터져줘야 하는 순간 슈팅.
여기서 떨어뜨리는 스코프볼 시도가 오히려 문자 선수 앞에 떨어졌고요. 예언이었었는데 그리고 문자의 힘을 바른 왼발인데 오른발로 이 타이밍을 너무 잘 맞췄습니다. 워낙 많은 선수가 있어서 골키퍼도 시야가 확보가 안 됐어요. 자, 장성재 쪽을 연결 시도하는데 오스마르가 패스. 자, 지금 좀 반대쪽 걸렸어요. 슛! 다시 한 골 본다. 이야. 못다가 오랜만에 골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3대 2로 다시 앞서가려는 천안 CP. 그렇습니다. 원정 응원단이 환호성을 보내고 있죠. 사실 수비가 조금 걷어낼 수도 있었는데 저게 공교롭게 지금 지금 크로스. 네. 네. 지금 안 그랬으면 좀 파울성도 없잖아 있었는데 못다가 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크로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반전없습니다. 못다의 머리 뒤쪽에 등가랑 가슴으로 접어놓고 잘 봤어요. 이품범이 한 번에 돌려놨습니다. 빨리 가야죠.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 중앙으로 두 키가 들어가나 차안의 정석화 돌아가고요. 정석화 그리고 정석화 연결됐습니다. 안전한 오른발 히트! 접니다. 세번 오른발! 못다가 해결합니다. 1대1로 앞서가는 천안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석하게 잘 연결했고요. 자, 패스 앤드 고. 자, 이지훈의 슈팅이 1차적으로 막히긴 했지만 자, 대기하고 있던 못다 선수가 급격히 오른발로 좀 밀어넣습니다. 춘가라 이규동 앞에 두고 오른쪽을 했네요. 다음 미련들 자, 원터치로 자! 합니다. 천안 CTFC. 아, 지금 그 순간적으로 전환 형태에 있어서 원터치 패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 지금 보시면 풍가라가 가지고 있다가 자, 이 패스가 좋았고 풍가라 선수에게 원터치에 대한 패스의 연결이 명준재의 원터치 네.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자, 경합을 이겨냈었고 그러니까 이시영과 못다는 사실 피지컬적으로는 미스매치거든요. 자, 파고드는 서도요. 자, 밀고 들어가면 그대로 자, 지금 자책골인가요? 일단 한번 리플레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천안이 1대1로 앞서갑니다. 롯데 슈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그대로 골네트를 흔들고 말았어요. 김가라가 한번 슥 확인을 하고 못다 선수를 확인했었죠. 자, 이것을 헤드로 가져갈 때 김상준이 끝까지 취급을 했지만 네. 못다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골망 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을 뻗었었던 것 같은데 정치권 선수와 조동훈 선수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헤더!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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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보입니다. 천안이 다시 한 골에 앞서갑니다. 이야, 이번에는 못다가 찍어 눌렀습니다. 네. 이야, 정말 파워헤더였고요. 아, 오늘 경기에서 경남은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실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경남이 오늘 세트피스를 경기하고 경기를 했는데 지금 이 순간 못다의 헤드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는 데뷔를 해도 못 막는 정도의 못다 선수의 그 피치컬로 압도를 했던 헤드였어요. 예. 오! 못다는 이번 득점으로 현재까지 K리그2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사실 앞서 있어서 약간 부산의 수비진하고 약간 방심한 느낌도 있네요. 아, 예. 그리고 부산 입장에서는 뭐 이한도 조휘재가 있을 때랑은 약간의 좀 그렇죠. 차이가 있죠. 자, 오른쪽 볼이 전달됐고요. 흔듭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도 여기 머리로 마무리 하나 드렸습니다. 네. 후반 시작할 2분 만에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이제 천안 시트에 못답니다. 이준 선수 그리고 못다 오늘 제일 활약이 좋았던 두 선수에게 그냥 그대로 당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구상민 골키퍼도 본인의 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막긴 막았어요. 네. 근데 뭐 이게 골라인을 이미 넘어버려서 어쩔 강도가 없었던 거고요. 네.